지난 20일 한국교총 39대 회장에 교사 박정현 씨가 당선됐습니다. 교총 역사상 최연소라는 수식어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박 회장이 10여 년 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제자에게 보냈던 부적절한 편지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이 보낸 것으로 알려진 편지 사본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해당 학생을 우리 자기, 나의 여신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루 종일 당신을 떠올리고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당시 박 회장은 제자와의 부적절한 편지 교환이란 사유로 견책 조치를 받았습니다. 최근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오르자 박 회장은 학생에게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한 부분이 과했던 것 같다면서도 부적절한 처신을 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총 홈페이지에는 참담하고 부끄럽다,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총 사퇴하기 위해서 힘내려고 이제 작성하고 있었죠. 사퇴 많이 하고 있어요. 교사 입장에서 지금까지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애가 아니고 미성년 대상 그루밍 범죄 여부도 확인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자진 사퇴하십시오. 취재진은 추가 해명을 듣기 위해 박 회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